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あなたを助ける3時間旅行日本語. 얼더스데아르즈から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식당에서 이제 메뉴판을 가지고 주문을 해야겠는데, 네. 메뉴판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메뉴. 네. 오네가이시마스.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또. 오네가이시마스. 네, 오네가이시마스 말고 또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메뉴 구다사이. 브라보.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메뉴 부탁합니다에 관계된 표현을 몇 개 배워볼 건데요. 네. 메뉴 중에 우리는 니혼고 아리마생? 와카리마생. 아, 와카리마생. 네. 니혼고 와카리마생이잖아요. 그렇죠. 일본말을 못하니까. 몰라요. 한국어 메뉴 아리마스카? 아리마스카? 한국어 메뉴 아리마스카? 아리마스카가 이제 있냐 없냐를 묻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한국어 메뉴 아리마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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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메뉴 한국어 메뉴 아리마스카? 한국어 메뉴 아리마스카? 그래요. 아리마스카 하면 있니 없니? 인데요. 아리마생 하면 없다는 거고. 네. 있다고 하면 아리마스. 아리마스. 네. 아하. 아리마스카 있나요? 아리마스 있네요. 있습니다. 아, 요렇게. 네. 그래요. 그러면 영어 메뉴는 어떤가요? 왜냐면 한국 메뉴가 없을 수도 없을 있다.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 메뉴가 있으면 영어 메뉴 우리 볼 줄 아니까. 그렇죠. 자, 뭐라고 하냐면 에고노 메뉴 아리마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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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보는 게 일본어보단 나으시겠죠? 뭐 그렇겠지요. 네. 그렇죠. 한국어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네. 자, 주문할게요는 꼬꼬 주문시마스. 꼬꼬 주문시마스는 필요 없는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손을 들면 되니까요. 옵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표현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또 마떼 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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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직 메뉴를 고르지 못했으니. 네. 네가 지금 이렇게 나를 바라보며 다소곳이 서 있다 하더라도 난 지금 당장 너에게 내가 앞으로 먹을 메뉴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가 없구나. 없어. 라는 이 긴 말이를, 긴 그쵸. 문장을 간단하게 조또 마떼 구다사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아주 유용한 표현인데요. 조또 마떼는 뭐 이런 경우 말고도 기다려주세요는, 네,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불을 해야겠는데 물건을 사고, 네. 지갑을 너무 깊숙이 넣어놓은 거야. 여행자라서. 안 찾아죠. 어디 갔지? 아, 그러면 복대에다 숨겨놨어. 그렇죠. 그때도 간단하게 조또 마떼 구다사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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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하나요? 아닌 것 같아요.